미국에서요, 30개월령 이상 소가 전체 퍼센트에서 18% 정도가 소비되고 있고요. 대부분 이제 맥도날드 등 햄버거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, 미국에서 이제 고속도로 타고 이제 쭉 가다가요, 휴게소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휴게소가 모두가 햄버거 집입니다. 맥도날드가 됐든 뭐가 됐든. 그리고 미국에 이제 10만의 유학생들이 있는데요. 유학을 하면서 돈이 뭐 풍족하지 않으니까 햄버거를 즐겨 먹고, 미국 사람들도 햄버거를 즐겨 먹습니다. 그 햄버거가 바로 30개월 이상 되는 소들이고, 또 내장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